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리학자 박상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의사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마음 건강, 몸 건강 이야기 또 나눌 텐데요. 오늘 이시영 박사님 통해서 100세 시대 건강 비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사람들에게 박사님 올해 90세다 이러면 사람들이 잘안 믿어요. 피부가 그렇게 좋으신데,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데, 비결이 뭔지 물어봐달라 이런 분들 너무 많으세요. 박사님, 어떻게 집안이 다 이렇게 장수하시고 건강한 체질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 다소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뭐 정말 아주 건강하고 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한테 가면 다 젊어 보인다고. 또 우리 어머님이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런 장수 유전자를 좀 다소 타고난 게 아닌가. 저는 박사님 어머니 얘기를 책에서도 많이 읽고 들으면서, 아, 어머니께서 이 유전자를 만들어내셨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어머니께서요,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유머 감각이 풍부한 분이셨더라고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장수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어머님은 이제 육대 종손의 종부니까 그야말로 집에 이제 손님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때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였었거든요. 내가 어릴 적에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참 우리 삼촌 둘이가 독립운동하고 뭐이 사상운동한다고 다들 먹고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으로서는 뭐 그것저것 생각하면 뭐 화도 좀 나시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종부 입장에서 그를 뭐 이러쿵저러쿵 입에 담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은 나 아직도 어머님이 남의 흉을 보는 걸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남의 흉을 보는 걸. 이제 그 고모님하고 뭐 숙모님을 다 모이면은 뭐 자기 친정 흉도 좀 보고 그럼요. 영감님 흉도 좀 보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저는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듣고 계세요. 같이 따라 웃지도 않으세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냥. 저 그런 것이 나는 어머님이 아마 참 장수한 이유가 시골에서 그렇거든요. 뭐 별거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가 이게 막 와전이 돼가지고 막온 동네가 막 맞습니다. 아주 발끈 뒤집어지는 그런 일도 들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님은 뭐 일단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절대로 이제 그런 일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타인의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발견하고 키워주려고 애쓰고 남 험담하지 않고 그리고 단점 발견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내 신체 건강에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그렇습니다. 저는 박사님, 어머님 얘기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박사님도 그러세요. 한 번도 남흉 보거나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걸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생활 습관도 진짜 긍정적인 습관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건강한 음식을 적절하게 먹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참 절제하기가 어려운데요. 박사님은 시간도,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정말 절제를 잘 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오늘 우리 셀코TV 구독자님들께 이 건강 습관 비결 전부 다좀 알려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뭐를 절제라는 말도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절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적인 생각은 없었고요. 제가 이제 의사니까 뭐 자연스럽게 아 이거는 뭐 좋지 않다 이거는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거 하는 것은 안 좋겠다 그런 걸뭐 직업적으로 이제 알게 되죠 이제. 근데 의사들은 대개 보면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 그래 안 한다고요. 아, 맞아요. 저도 머리로는 너무 많이 아는데, 아, 먹는 거잘못 찾겠고요. 박사님처럼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 조금 제가 거기에는 의식적인 노력도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은 뭐 절제라든가 그런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없고 절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예, 저는
특별히 노력을 했다기보다 절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요, 절로. 여러분, 네. 박사님의 이 건강 습관 딱 네 글자로 요약하면요, 소식다동입니다. 박사님의 소식다동 생활 습관, 네, 지금부터 방출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릴 적에는 배불리 먹을 형편이 안 돼서 못 먹고 첫째는요. 네. 적어도 저는 이제 군의관이 되고 미국 유학 갔다 오고 교수가 되고 그때까지도 저는 장가랑 간 사촌 동생까지 일곱 명을 결혼을 시켜야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는 큰 힘이었죠. 네. 그때 국립대학 조교수 월급이 16만 3천 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2억을지도 않습니다. 16만 3천 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먹을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소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것이 그 나중에 이제 되니까 그게 습관이 뭐 그렇게 배겨버린 것 같습니다. 아 적게 먹는 거. 예, 절로 그게 이제 의사가 되고 보니까 아 이게 참 좋다. 네. 네가 정말 없어서 못 먹어서 그렇지만 그게 정말 네 너를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의 방패 역할을 잘한 네. 것이다. 그래도 그런 거 해석이 되니까 아이고 참 내가 잘했구나. 소식 80%만 먹어라. 그렇지. 20%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용기 있게 내려놓아라. 항상 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예. 적게 먹는 예. 것이 좋다. 예.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네, 몇 시에 기상하시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는 아마 저는 우리 할매 덕분이 아닌가 저는 사모님 덕분에 할머니 예. 덕분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은 5시 안팎이 되면 이제 잠이 깹니다. 아, 네. 그럼 박사님 안방문을 예. 열어보겠습니다. 예. 5시가 되면 기상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눈 뜨면 뭐 하세요? 예. 이제 누워서 또 그 다음에 방 안에서 저는 이제 뭐 밖에 그제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부지런하지는 않습니다. 네. 방 안에서 대기합니다. 아, 스트레칭? 예, 한 40분쯤 합니다. 아.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지, 방 안에서 마라톤도 하고, 또 이제 명상도 하고. 네. 그런 거 저는 가면 한 40분 걸립니다. 5시 예. 40분까지는 예. 방 안에서 가벼운 운동을 예. 한다. 예. 그 다음 뭐 하세요? 그러고는 이제 커피 한 잔 끓이고. 커피 한 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되게 쿠키 같은 거 이런 게 다 한 조각 있으면 네. 그거하고 먹는 게 이제 내 아침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다 일어나면 그때 이제 아침을 대개 한 7시 반이나 7시 반? 네. 그쯤 되면 이제 아침을 먹는데 저는 그 정도 되면 뭐 대개 아침을 그렇게 크게 먹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런데 가족들 같이 모이니까 그때 이제 뭐 대화의 시간으로 예, 예. 간단히 또 예, 식사를 한다. 먹고 아 그러시군요. 예. 우리 박사님이 또 진짜 장수 비결 하나는 지금 숨겨놓고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요. 박사님 항상 저희에게 또 강조하시는 게 아침에 꼭 드시는 주스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아 제가 이 자연의학 공부를 하려고 스위스를 갔었는데 네. 거기 벤나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뭐 몇백 년 된 아주 역사가 오래된 병원인데 그때도 보니까 이 만성병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고 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요 아침에 무조건 이 당근 주스를 주더라고요. 아하. 삼시 세끼를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예 한 잔씩을 네. 무조건 뭐 거기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그래서 왜 꼭 이걸 당근 주스냐 그랬더니 네. 이 당근이라는 놈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당근이 다 흡수를 한대요. 아 그래요? 그렇게 당근을 한 뿌리 네. 먹으면은 네. 땅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먹는 게 아 내가 먹는 거군요. 그 양반 설명들이 그렇더라고요. 아. 저는 그걸 실제로 뭐 연구해본 적은 없고요. 네. 그래서 아이고 그게 그렇게 좋다면 나도 먹어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당근만 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착취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사과도 좀 넣고 아 사과 한 쪽을 넣는다. 배도 좀 넣고 오. 예 그렇게 먹으니까 아주 맛도 좋고 마시기도 좋고 아침에는 뭐 목이 좀 마르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당근 주스를 꼭 한 잔씩 삼시 세끼 먹으면 좋은데 점심 저녁은 어디서 먹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아침에 꼭 챙겨 먹습니다. 아 그러면 먹을 수만 있다면 아침 점심 저녁에 한 잔씩 먹어도 그러면 좋겠군요. 좋죠. 예. 아 그럼 박사님 이제
집안에도 이렇게 장수하는 가족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역시 이제 그 소식다도인 것 같습니다. 소식다도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살고요. 또 실제로 이제 세계 장수촌은 시골이 거기가 시골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 자연 속에 네. 그러나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렇게 거기도 보면 뭐 오키나와 사람도 있고 코스타리카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전부 다 해변가에 밭에서 그렇게 평생을 사고 자동차라고는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네.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예, 그 장소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흙과 가차에 하는 생활이 참 장수로 오래한다. 흙과 예. 가까이 하는 삶이 예. 좋다. 예. 아이 박사님 그리고 저는 박사님과 식사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는 것이 우리 박사님 그냥 드시지 않아요. 박사님은 항상 뭐라고 외치고 드시냐면 주문을 외치십니다. 맛있겠다. 그러면 맛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박사님이 맛있겠다 하셨는데 전 먹어보면 맛 없는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사님은요 또 두 번째 주문을 외치세요. 이 집 음식 잘하네 이러세요. 어 그럼 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조금 먹어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게 하지 않나. 그러면 좀 덜 먹어도 충분하니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나 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사님 맛있겠다 네. 이 집 음식 잘한다 외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역시 이제 그 우리가 면역 시스템은 보면요 뭐니 하더라도 이제 장에서 한 70% 뇌에서 30%를 만드는데 실제로 장도요 장만 해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장내 상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쁜 밥맛이 없잖아요. 네. 또 설사를 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네. 그게 이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엄청 예.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설사해요. 그렇죠. 네. 그만 뭐 밥맛도 없고 먹어봐야 소화도 안 되고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게 항상 그 정서관리라는 것이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모든 병은 스트레스부터 생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려 그러면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건 뭐 상식적으로 그런 네.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또 잘 안 돼요. 아, 장 건강은 정신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저는 정말 동의하는 게요, 박사님. 정말 우울과 불안이 심한 사람들 상담 치료를 해보면 거의 90%가 아주 장이 민감하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조율하는 세로토닌도 장에서 많이 생성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장 건강 지키려면 어떤 습관 좀 가지면 좋을까요? 그래요. 아까 뭐 소식다도의 첫 번째 네.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천천히 잘 씹어 먹어야 된다. 아. 그거를 우리가 잘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대개 한 10분 안 돼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숨마을에는 저게 30분짜리 모래시계를 식탁마다 나눴어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소한 20분을 걸려서 먹어라. 천천히 씹어 먹어라. 예. 그래야지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네. 또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세로토닌은 이게 조절 물질이니까 네. 식욕도 조절해주고 네. 이렇게 조절을 해주니까 과식을 하지 않게 되죠. 맞습니다. 또 천천히 먹고 잘 씹어야지 또 우리 침만큼 강력한 소화제를 인간이 아직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아. 침 속에는 정말 면역제도 있고 또 뭐 항살균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참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침이 잘 반죽이 돼야지 음식이 네. 소화가 잘 되고 또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오래 씹어야 되니까 오래 씹으면 이 바로 위에 있는 세로토닌 신경이 바로 위로 뒤통수로 네. 지나갑니다. 네. 이제 거기를 자극을 하게 되니까 세로토닌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네. 또 그러니까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식욕 조절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잘 씹으면 천천히 먹게 됩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만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밥 먹는 스피드가 빠릅니다. 아, 저 박사님과 오늘도 식사 같이 했는데요. 전 10분 안 걸려 끝나고요. 우리 박사님은 오늘도 20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땀이 나던지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가벼운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식후에는요. 그냥 바로 주무신다거나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적어도 한 20분은 조용히 산책을 해라. 저는 그걸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예, 식사 후에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산책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식후 한 20분 조용히 산책을 하는 거는 아주 참 좋습니다. 그 지중해 식단이 네. 세계에서 제일 건강하다. WHO에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식탁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끝나고 나면요,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끼리 한 20분간 걸어요. 그다음 그게 참 보기 좋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거를 파스기아타라 그렇게 부르는데, 네. 그렇게 한 20분 걸으면은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이야기를 마저 하고, 그게 참 보기도 좋고, 아주 그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제가 이제 생활 습관, 예, 우리 이야기하는 것들이 생활 습관이거든요. 네. 평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활 습관 중에서 제일 안 고쳐지는 게 운동 습관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운동이 잘 안 돼. 네. 아무리 하라고 해도 이걸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 습관을 좀 잘 좀 들여주셨으면 좋겠다. 뭐 특별히 어려운 운동도 아닙니다. 그냥 20분 걸으면 돼요. 밥 먹는 후에. 그래서 저는 그 직장인들한테도 뭐 직장에 참 고맙게도 식당이 있어도 적어도 한 10분쯤은 어디 그 근처 공원에 가서 좀 이 다니다가 그렇게 돌아오더라고. 제가 꼭 그렇게 추천합니다. 아, 네, 듣고 보니까요.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고 오늘 당장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셔서 희망이 생깁니다. 예. 박사님 오늘 너무나 귀한 얘기 들려주셔서 다기능 처방전을 받은 마음입니다. 박사님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